안녕하세요. 보드라이브의 한마리곰입니다. 세공사는 2인에서 4인이 즐길 수 있는 새 컬렉션 게임입니다. 난이도는 별 1개 드릴게요. 세팅하겠습니다. 보석 조각들을 모두 주머니에 넣고 기능 타일들을 잘 섞어 더미로 만들어둡니다. 각자 주머니에서 랜덤으로 보석 조각을 2개씩 가져가 그중 1개는 손에 들고 1개는 자기 앞에 내려놓으면 준비 끝. 게임의 승리 조건은 보석을 많이 완성해 가장 높은 점수를 얻는 것입니다. 시작 플레이어부터 시계 방향으로 차례를 진행하는데요. 자기 차례에는 주머니에서 보석 조각 하나를 뽑은 뒤 손에 들고 손에 든 두 개의 보석 조각 중 한 개를 골라 자기 앞에 내려놓되 한 면 이상이 기존에 놓여있는 보석과 맞닿도록 내려놓으세요. 같은 색 보석을 6개 연결했다면 해당 보석을 완성합니다. 완성시켰다면 즉시 기능 타일을 한 개 뽑아서 사용하세요. 삽을 뽑았다면 주머니에서 보석 조각 한 개를 가져와 즉시 사용하고 곡괭이를 뽑았다면 주머니에서 보석 조각 두 개를 가져와 즉시 사용하고 집게를 뽑았다면 다른 사람이 내려놓은 보석 조각 중 가장 외곽에 있는 것으로 한 개를 가져와 즉시 사용하는데요. 맨 처음 놓인 보석 조각이나 완성된 보석 조각을 이루는 조각은 가져올 수 없어요. 누군가가 마지막 기능 타일을 가져갔거나 주머니 안에 보석 조각이 바닥났다면 더 이상 보석 조각을 뽑지 않고 각자 손에 든 보석 조각을 사용한 뒤 게임을 마칩니다. 완성된 보석의 점수를 모두 더하는데요. 다이아몬드는 6점, 루비는 5점, 에메랄드는 4점, 사파이어는 3점, 토파즈는 2점, 자수정은 1점을 받아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사람이 승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